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일을 나왔네요. 이게 뭐죠, 이게? 감자탕이네요, 네. 네. 술 먹고 와서, 네. 감자탕을 먹고, 또 오랜만에 또 육회 비빔밥을 왔네요, 네. 네, 오랜만이 아닌가? 보시면은 네, 얼마 전에 갑자기 소나기가 왔는데 무슨 태풍급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나무도 날라가 버리고 다 날라가서 난리가 나 버렸어요. 지구가 아파요. 지구를 지킵시다. 지구를 지켜추. 그리고 이제 소갈비를 먹으러 왔네요. 네, 지금 또 소갈비 투어로 왔는데 여기가 숙대, 예, 숙대 입구 근처예요. 근데 뭐 새로운 곳을 찾아냈는데, 네, 굉장히 솜씨가 괜찮았습니다. 네, 친절하고 괜찮았어요. 근데 이렇게 맛있게 먹긴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안주들을 다 못 먹고 얼른 도망왔습니다. 차 두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 나 웃어 볼 거야. 이건 뭐죠? 다음날 또 해장하는 것 같은데 이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네, 또 술을 먹었네요. 네. 술 좀 그만 먹어야 하는데 뭔 약속을 했는지도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다시 좋아졌길래 한강에 와가지고 또 광합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와사비 뭐 슈림프 버거라고 네 그 이영자님이 와가지고 그 극찬을 했던 데인데 예, 얘기도 괜찮았어요. 시간이 없어요. 뭐 해야 돼. 아유, 뭔가 좀 사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다시 고향 땅인 정읍으로 갑니다. 예, 아빠가 생일이에요. 예, 아빠가 올해 7순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간소하게 지내는 걸로 잠깐 시간 내서 얼른 갔습니다. KTX 빨라요. 네, KTX가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데 좌석을 잘못 골라가지고 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거꾸로 타가지고 아주 어지러웠어요. 똥냄새. 똥냄새. 네, 역시 고향 땅에 오니까 고향의 냄새가 바로 나네요. 이씨, 이 새끼 뭐야? 무법자야? 뭐야 이 새끼? 오, 완전 커. 너무 커. 네. 뭐야 이 새끼? 마당에 이제 거미를 발견했는데 여기 있는 모기들 다 뜯어먹어가지고 엄청 커졌더라고요. 하나 엄지 손가락만 했던 것 같아요. 재미는 없어. 이게 서울에 있었으면 진짜 대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읍에 가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풀숲에 있는 커피숍도 있는데 진짜 이게 서울에 있었으면 기가 막혔을 건데. 좀 아쉬웠습니다. 잠자리가 날아댕겨. 잠자리 겁나네. 가을이네. 뭔 소가 여기 있어? 소. 아빠 생일이니까 이제 그 육사시미를 사러 이렇게 또 한우 파는 가게를 갔는데. 송이지. 소. 네. 이게 뭐지? 소 마네킹이 있어요. 근데 옆에 소가 있는데 뭐하러 소 마네킹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아빠의 칠순 축하합니다.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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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꺼내봐, 선물. 꺼내봐. 응? 그거 써? 지가 자연스럽게 그냥 정면을 보고 말고요. 정면을 봐.
자연스럽게 찍고 예, 아빠랑 또 한우 곰탕을 먹으러 갔어요. 네, 생일이니까 한우로 조졌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좀 곤란했어요. 다시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 땅으로 KTX 타고 갑니다. 비 온다고 했는데 날씨가 좋아가지고 얼른 갔어요. 옥철이 형이 CF 요즘 많이 찍더라고요. 나도 빨리 CF 찍어야 하는데 다 빵꾸 나가지고. 이건 뭐지 이거? 뭐 시켰는데 약간 부대찌개 잡탕이 나왔었어요? 예. 아이고 예. 갑자기 또 비가 오더니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예. 또 비 온 다음 날에는 한강에 가야지 또 이렇게 예쁜 구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또 이렇게 구름을 담아왔습니다. 갑자기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와가지고 예,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예, 진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더워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후드티 꺼내놔야겠다. 지금 다 넣어놨던 옷들을 꺼내야겠어요. 온도차가 심해서 너무 추워요. 추워서 못 살겠네. 또 날씨 좋아지니까 또 한강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엄마 스타벅스 생겨버렸네. 갑자기 무슨 한강 한강 한가운데 스타벅스가 생겨서 아 저기 진짜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 옆에도 사람 많죠. 스타벅스 주식이나 오늘 밤 또 더 사놔야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친구놈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텐동 먹었습니다. 텐동 제 단골집. 아 진짜 근데 어떻게 하죠 저 새끼 살이 살이 쪄가지고 저 새끼 어떻게 해야죠. 빨리 저 새끼 빨리 살 빼야 하는데. 그리고 이기욱이랑 해가지고 맥주 한잔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 감기랑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